안녕하십니까. 중년 대리 TV의 벤틀리입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4일입니다. 오늘은 제가 홈에서 라페스타 가는 버스를 타다가 덕이동에서 콜 하나 잡았네요. 단가는 마음에 맞진 않는데요. 그래도 더 남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산에서 내려갔다가 안산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 중에 있습니다. 안산 사동 가서 제가 영상으로 나오겠습니다. 오늘 날씨도 쌀쌀하네요. 사장님 두둑히들 입으시고요. 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가고 있습니다. 저 앞에 골프 클럽이네요. 다 도착했습니다.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67km 1시간 7분 걸렸어요. 결국은 남쪽에 사동으로 내려왔습니다. 수원 쪽으로 가는 콜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안산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쪽은 수원이나 광명이나 상계동이나 이런 쪽인데 안산까지 내려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출발해서 홈으로 이동하는 동선으로 계획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장이 있네요. 제가 모신 고객님은 주차 공간이 없다면서 지하 2층에 출구 쪽에 라고 말씀하시네요. 네, 제가 여기서 한번 확인해 보고요. 넓은 광장입니다. 두 번째 콜 잡아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콜이 특별히 없네요. 8번을 타고 4분에 오는데요. 98번을 타고 안산 법원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버스 정류장에 기다리고 있는데요. 같은 단지, 제가 도착했던 단지에서 105호수로 가는 콜이 떴습니다. 착지는 좋지 않은데 그래도 가겠습니다. 왜냐면 버스가 2분에 와야 되는데 벌써 출발했네요. 보니까 4분 후가 아니라 갔잖아요 저거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잡았습니다. 201동 지하 2층 계신다고 하네요. 차가 크다고 하시는데 무슨 화물차인가? 차가 커요. 뭐 걱정 없죠. 저 차가 크든 뭐 작든 대리기사가 운전을 못하면 되나요? 파는 거죠 뭐. 예, 제가 지금 도착했는데요. 지하로 내려가서 제가 고객님 모시고 대곳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출발합니다. 19km 30분 정도 걸리겠네. 네, 제가 출발하겠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예, 19km 30분 걸려서 대곳으로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되겠는데요. 특별히 이 주변에 5km 안에 콜은 하나도 없네요. 한번 제가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예, 버스에서 기다리다가 안산 선부동 가는 콜을 잡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거리가 짧으니까요. 가서 콜 잡고 올라가고. 네, 도착했습니다.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선부동 도착했습니다. 10km, 23분에 걸쳐서 대곳에서 안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제가 여기서 주변에 뭐 콜들이 특별히 없는데요. 제가 중앙역 쪽으로 이동해서 시청이나 중앙역으로 이동해서 제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동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황으로 이동하겠습니다. 특별히 콜이 없어서 좀 거리가 있는 쪽에 월피 쪽으로 이동해서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정왕동 이동했습니다. 13km 30분 정도. 제가 이제 여기서 홈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왕으로 왔네요. 대곳에서 안산 갔다가 안산에서 다시 정왕으로 이동했습니다. 예, 제가 바로 연결해서 또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왕 유호 NCT에서 탁송을 하나 잡았네요. 길 건너편에서 안석동 갑니다. 사실은 이 탁송이 그냥 셔틀이네요. 여기서 뭐 빠져나갈 수 없는데 셔틀 겸 하고 이동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발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바로 길 건너인 것 같아요. 길 건너에서 간석동으로 갑니다. 거리는 한 20여 킬로 되는데요. 그냥 셔틀로 탑니다. 출발지 가서 영상으로 한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시간은 3시입니다. 롯데마트 도착했습니다. 제가 아까 도착한 곳은 저 길 건너네요. 여기 NCT, 유어 NCT. 바로 차를 찾아가지고 제가 가겠습니다. 간석동 가야죠. 여기 있겠죠, 이게 주차장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셔틀. 제 셔틀 타고 갑니다. 아, 셔틀. 이제 사진 다 찍고 문 열었습니다. 제가 이제 시동을 켜고요. 제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석도로 간다. 간석도로 가자. 아, 좋은 음악이 나오네요. 예, 제가 출발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잘 못 들었어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불이 켜졌네요. 아, 라이트가 잘 안 켜져가지고요. 예, 여기서 이제 홈으로, 홈이 아니라 여기 정왕동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정왕동에서 이제 간석동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예, 제가 잘 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곳을 지나고요. 대곳을 지나서 이제 국도로에서 간석도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제 거의 도착했네요. 간석동 왔습니다. 제가 이제 주차를 하고 여기에서 이제 홈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탁송 셔틀. 오래간만에 이렇게 탁송으로 벤틀리를 이동해봤습니다. 예, 제 셔틀이었습니다. 예, 16km 35분에 걸쳐서 간석 오거리 경안주차장에 주차했습니다. 탁송 셔틀 통해서 벤틀리는 간석동으로 올라왔습니다. 여기 몇 개의 콜이 올라왔었는데요. 제가 사진 찍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잡지 않았는데요. 이제는 잡아야 될 것 같네요. 여기서 북쪽이나 뭐 서울, 서대문 쪽에 가는 콜이 있으면
한번 잡아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긴 간속 오거리입니다. 예, 제가 마지막 복귀콜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들 오늘 운행 잘 하시나요? 오늘은 벤트리가 연결이 안 돼서 상당히 힘드네요. 그래서 결국은 탁송을 타고 간속 오거리까지 왔습니다. 예,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예, 간속 오거리입니다. 제가 지금 부평에서 금촌역 가는 탁송이 있네요. 이거 타고 가겠습니다. 뭐 톨비도 그린카가 낸다고 하네요. 그러면 뭐 그냥 두 번째 셔틀로 탁송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탁송은 예전에 가끔 했었는데 오늘 이렇게 연달아서 두 콜 한다는 것이 참 제가 보기에도 놀라운데요. 딱 금촌역이 있으니까 올라갑니다. 내일을 위해서 네, 올라가겠습니다. 네, 제가 부평으로 이동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탁송 도착했습니다. 현재 지금 위치가 여기인데요. 저 앞에 있는 차 같은데요. 제가 바로 사진 또 8장 찍고 또 하겠습니다. 탁송 이게 사진 찍는 게 귀찮아가지고 많이 안 하고 했는데 어떻게 오늘은 콜이 없으니까 탁송을 타고 홈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저 앞차 같은데요. 저 앞에 있는 같이 갈 차. 같이 가자. 홈으로 같이 가자. 예, 한번 사진 찍고 이동하겠습니다. 두 번째 탁송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모닝이네요. 모닝을 타고 제가 금촌역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은 탁송을 두 개 연달아 타네요. 예,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이 두 곳이 있네요, 여기는. 금촌역 출구 2번 출구 쪽에 주차장이 있네요. 예, 주차하고 제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 탁송 주차했네요. 금촌역 2번 출구 주차장에 주차하러 가지고 찾아서 주차했습니다. 주차장이 두 곳이 있네요. 금촌역에 승용차 주차장이 있고 금촌역 2번 출구 주차장이 있어서 정확히 찾아서 주차하고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로지 대리를 타다가 복귀할 수가 없어서 간선교까지 또 금촌역까지 이렇게 이동해서 왔습니다. 여기 지금 금촌역입니다. 2번 출구가 맞네요. 예, 오늘은 로지 5건, 탁송 2건 포함해서요. 쿨마너 1건에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한 대리 TV의 벤틀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일 또 화면에서 영상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버스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함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